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삼오삼님 계세요? 오삼오삼님이에요? 아 안녕하세요. 아니 왜냐면요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 거기서 그 댓글로 이제 실시간을 해주시는데 제가 머스킹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삼오삼님이 오신다고 해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. 아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이름만 올려놓고 나는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. 이름만 해놓고 전멸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여기 친구들 해 주신 거 같아요. 그럼 두 분? 한번 다시 할게요.
하는 거야? 아까 다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검정분? 여자분? 예쁘신 분? 네. 한 번 더 하는. 네, 비교봐주고요. 한 번 더 할게요. 가위바위보! 아, 지겠어요, 이겼어요? 이겼어요, 그럼 제가 한번 드릴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게 분명히 이벤트로 준비한 건데, 이, 안 그래도 더운데 여러분들한테 경쟁을 또. 그래, 제가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왔어요, 이제? 됐나요? 그러면, 잠시만요. 안녕. 그냥 그러면, 막무가내로 해볼게요. 오늘 생일인 사람! 오늘 생일이신 분! 그래, 생일 때 나를 보러 왔겠어. 좋았어요. 그러면, 오늘 무슨 몇 월이죠? 7월? 7월에 생일인 사람! 너무 많네. 제 생일. 7월에 많이 태어났구나. 이렇게, 이렇게. 네, 이벤트, 너가 좀 도와줄래? 네, 또 나왔는데요. 저보다 키 큰 사람. 제 키는 186입니다. 그리고 저보다 발 사이즈 큰 사람. 저의 발 사이즈는 300입니다. 저보다 키 크고 발 사이즈 큰 사람들 손 들어주세요. 190? 발 사이즈는요? 네, 혼자 계신 것 같으니 드리겠습니다. 네, 근데 남성분만 있으니까 이번에 여성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보다 키 크신 분 170이에요, 저. 어머, 너무 독보적이시네. 저분 독보적이세요. 저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일단 이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